그러니까 REF가 재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재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줬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시. 아, 이게 원래 REF. REF가 재결성한다고 그래서. 이게 REF가 나오래. 아, 너무 웃긴다. 이런 거. 아, 이게 원래 그 REF가 아니고 나올 노래였구나. 녹음하기로 한 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애들이 싸웠더라고. 그래서 안 한대. 그래서 다시 넣어놨어, 그냥. 이거는 소방차 형들이 다시 모이겠대. 그래서 내가 이제 G카페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을 G바로 만들어, G바. 그녀가 기다리던 그 카페. 날 두고 일어서던 그 카페. 이거 봐. 내 복고풍. 옛날. 이거 좋잖아. 괜찮은데? 소방차 형들 딱이네. 좋지. 어울리지. 소방차 형한테 딱인데? 딱이지. 딱인데 왜? 딱이지. 근데 그 형들도 싸웠어. 형, 뭐 준비하다가 보통 형이 공간 형이나 그 약간 변호사 분들 가운데도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 그 재결합 전문이네, 형이. 맞죠? 형이 좀 재결합 전문. 맞아. 그 진짜 이거는 약간 80년대 느낌이다. 요거 별로세요, 그러면? 별로야. 좀 넘어오자. 좀 넘어. 10년만 뒤로. 그리고 절대 서로 작업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야? 별론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쓰시면 안 돼.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 땐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이것도 좋은데. 오케이. 알았어. 네. 야, 그것만 좀. 우리는 좀. 서로 그러시네. 알았어. 이게 약간. 요즘 느낌이네. 근데 이게 너무 어두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 아, 그렇죠. 어둡다, 너무.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량감 있는 여름에 나오는 댄스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기분 좋게 다. 오케이. 요런 것도 요새 싸우는데. 아, 이것도 좋은데. 아, 이거 좋은데. 이거는 좀 너무. 근데 이거 좋은데를 너무 빨리 계속해도. 사실 효리 누나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멋있네. 형만 없으면 이 두 분한테는 이런 것도 멋있어. 딱 맞지. 네. 이것도 느낌으로. 제가 만들었던 트랙인데. 이거 아마 딱 그랬으면은 비나 효린 좋다고 그랬을 거야. 오! 맞아. 되게 멋있다, 이거. 약간 힙합적인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더라고. 아무래도. 네. 본인들이 이렇게 막 춤출 수 있고 막 이런. 근데 네. 이런 힙한 느낌은 내가 놀질 못해요. 아. 이 곡 갖고 둘이 하자고 그러자. 그래요. 형 따로 나와서 하세요. 네가 할 말이니? 네? 야, 네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붙잡아야지,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그 비 댄스 브레이크 넣은 것처럼 당가당을 조금 넣어주면 안 되니? 넣을 수 있죠. 오빠 해퍼 풀 수 있게? 그 전에 곡이지만 여기도 넣어놨어요. 이거야? 아, 제 소개빠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 아, 더 원초적인 리듬. 완전 원초적이어야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쪼개야 돼. 뭔지 알 것 같아요. 달라가지고 멤버들 생각이. 후지스나 TLC나. 그냥 저거 하지 말고 린다지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 아, 그것도 괜찮죠. 이거는 좀 싹쓸이가 하기엔 좀 너무 고급스러운 면이 있어. 린다지는 쎄야 돼. 지려야 돼. 전주 딱 붙잡아서 지려야 되거든. 알지? 빠밤 딱 나오듯이. 오케이, 효과음부터 넣을게요 제가. 끝난 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화제성 있을 때 누나가 싹 나갈 수 있거든. 준비해놔야 돼. 아, 린다지로?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듀스인데. 맞아. 이거 듀스인데. 자, 기다려. 야, 이거 여름 안에서 아니야.
아 잠깐만 형 이러면 안 돼. 아 역시 여름 노래는 이게 여름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이건 내가 진짜 실패한 것 같아. 기다려봐. 지금 거의 레곤이 형은 약간 진짜 인기곡이 안 될 거는 미리 다 싹을 잘라버리고 있어. 심지어 130 이상도 레곤이 형이 자기는 좋지만 이런 걸로는 대한민국을 싹쓸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샤기 싫다 그랬어. 벽이 정말 높다. 이걸 기억해야 돼. 지금 거의 린다 누나는 실세 중에 실세지. 그래서 지금 린다 누나 취향에 맞춰야 돼. 이건 진짜. 근데 지금 내 인생 최도인 것 같아. 어, 지금 여기에 도전하는 작곡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나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지. 알겠어.